에도리의 당구생활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돌이 당구생활의 배돌이입니다. 자, 오늘은 미로치기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. 맨날 이제 배돌이의 샷으로만 이제 보여드려서 좀 진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한 훈련병 게스트를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게스트 나와주시죠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자,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저는 오늘 미로치기를 배워볼 훈련병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훈련병. 자, 여기. 네, 네, 훈련병이고요. 아,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한 중대 한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네, 맞습니까? 네, 중대 150 정도면 아마 이 배돌이처럼 좀 약간 이렇게 빡세게 밀어치기는 좀 평소에 구사를 하시는 편인가요? 밀어치기는 사실 하면 안 되죠. 아, 왜 안 되죠? 못하기 때문에. 아, 못하기 때문에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 특강을 해가지고 네, 밀어치기 완전 정복을 하는 그런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밀어치기 오늘 제가 마스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준비됐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잘 못 치면은 이렇게 네, 날아갈 수 있어요. 네. 네,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. 네. 네,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. 평소 치시던 대로 네, 한 밀어치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밀어치기. 네. 150 치고는 아주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계십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밀어치기는 이제 배돌이 채널에서 네, 밀어치기로 인정 안 합니다. 네, 격양되게. 격양되게. 네, 아주 스피드. 그렇죠, 그렇죠. 빠르게 한번 그 예술구를 구사한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세요. 자,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방향이 좀 삐뚤어졌죠. 자, 방향이 삐뚤어졌다. 방향이 왜 삐뚤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뜯어 고쳐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자세 잡아보세요. 자,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 팔입니다. 네, 이 마치 무게추가 달린 실처럼 이렇게 팔꿈치는 가만히 수평을 이루고. 자, 요 그립을 너무 세게 잡으시면 안 돼요. 한 검지, 중지, 약지 정도만 살짝 움켜진다 생각하고, 네, 엄지랑 새끼는 힘을 많이 빼줍니다. 네. 그러고 이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해주는 건데요. 팔꿈치 움직이시면 안 되고, 예, 네, 요것만 딱 수직. 카메라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, 요 수직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자신의 턱 아래, 코를 기준으로, 예, 네, 큐가 지나가고 있으면 됩니다. 한번 밑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지나가나요? 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브릿지입니다.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? 카메라맨. 요 브릿지. 요 브릿지가 아주 견고하고 강하게 잡혀 있어야 하고요. 뭐 이제 예술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, 뭐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좋다 하지만 자,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풀 앤 파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아, 네. 네, 그렇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로크이 끝나고 나서도 이 손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절대 일어나거나 공이 잘 맞지 않았다거나 하더라도 끝까지 이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한번 시도. 자, 회전은 11시 한번 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두께는요? 두께는 뭐 항상 뭐 맥시멈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. 큐가 이렇게 아래로 꽂혀 있으면 안 돼요. 최대한 내려줍니다. 네, 내려주고 확실하게 11시 방향 위쪽 밀어치기를 할 수 있게끔 뒤를 내려줘야 돼요. 그게 포인트입니다. 지금도 약간 올라가 있긴 한데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하게 한번 쳐보시죠. 자, 어떻습니까? 네, 자, 어떻습니까? 아까랑은 다른 어떤 정확도와 스피드가 나온 것 같고요. 일단 뭐 한 번에 되면 제가 사기꾼이잖아요. 그래서 몇 번 더 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같은 위치에서 되도록이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을 좀 하고 어떤 공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훈련병께서 뭐 배돌이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셔서 금방 예술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, 그래서 한번 연습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, 밀어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너무 어려운 회차인가요? 아, 잠깐만요. 제가 지금 이게 이 탈을 쓰면 아, 해볼게요. 그래도 네, 탈을 쓰면 제가 보이질 않아서 이게 네,
배돌이 채널에 나온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따다? 자, 이 공을 이렇게 네. 이 공을 100% 맞춰주면요, 네. 이 공이 나갈 거예요. 네, 얇거나 너무 이제 예, 그렇게 잘못 맞추면은 키스가 나기 때문에 요거 정면으로 맞춰주고 하얀 공이 단쿠션, 단쿠션, 장쿠션, 단쿠션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밀어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. 자, 한 가지씩 다 고치고 자,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예, 수직 이루어지고요. 팔꿈치 쫙 펴주세요. 접어주고 여기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시고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예, 뒤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고, 한 세 번 정도 에비 스트로크 후에. 칠 뻔했다. 네. 해볼까요? 네. 자,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. 두께도 마찬가지고, 네. 일단 스피드가 너무, 네, 낮았습니다. 아, 이것보다 더 빨라야 되나? 네, 누구보다 빠르게 나오는 건 다르게, 매우 빠르게 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좀 제가 공 배치를. 네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자세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잡아주시고요. 네. 네, 풀 두께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자세를 좀 찍어주세요. 네, 뒤에서 네, 정확히 자 팔꿈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내 턱 아래 큐가 잘 지나가고 있는지 또 브릿지가 꽉 잡혀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고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. 자, 준비되시면은 예비 스트로크 한 세 번 정도 해주시고 길게 쭉. 아, 맞습니까? 네, 바로 이런 겁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? 느낌이 아주 좋죠? 네. 자, 당구 150, 중대 150이지만 밀어치기 충분히 구사해서 상대방 귀를 눌려버릴 수 있습니다. 아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은 것 같죠? 네. 자,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. 언젠가는 밀어치기로 대회전을 돌릴 날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대회전 밀어치기 대회전. 극한당구로. 네, 극한당구. 우리 훈련병도 한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 충분히 밀어치기로 예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네.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잘라주세요. 불렀다. 자, 오늘 보너스샷으로 우리 훈련병이 평소에 이 공을 정말 치고 싶다고 했거든요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. 한 번에 성공하면 어떡하죠?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오늘 배운 그대로 천천히 브릿지 꽉 잡고 뒤 간결하게. 자, 일단 첫 번째 시도 실패. 아, 지금 너무 급해요. 네, 네. 마음이 급했어요. 네, 공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여기다 붙여요? 네. 아, 그 유튜브 보면은 쉽게 하시던데. 아, 예. 연습의 결과입니다.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. 자, 우리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. 네. 네, 그리고 너무 세지 않아도 됩니다, 이 공은. 네. 쭉 큐를 밀어넣어주세요. 그렇죠. 큐 좀 밀어주면 앞으로 조금씩 이제 밀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몇 번 더 이게 완전히 풀두께로 가야 되나요? 뭐 수구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. 지금 네. 정면에서 치기에는 좀 힘들고 약간 좀 뒷각으로 좀 오른쪽 쭉 할까? 공 오른쪽에 놓고 싶대요. 네. 네, 오른쪽에. 더 오른쪽에도 돼요. 네, 좋습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브릿지가 좀 먼 감이 있어요. 좀 가까이 다시 해야 됩니다. 자, 지금 오른쪽에 손 그립을 너무 길게 잡고 있어요. 더 당기세요, 더 앞으로. 이렇게요? 저분을 보시면은 자, 지금 손이 너무 가깝습니다. 지금 멀어요. 더 예, 가까이 잡으셔야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얼마나 역동적인 샷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쳤고요. 지금 일단 멀기도 멀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공은 아니죠. 쉬운 공이 아니에요. 네, 지금 정확하게 좀 두껍게 맞았는데 굉장히 얇아요. 네, 얇고 공을 좀 더 가까이 두시기 네, 가까이 두시고 보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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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쉬어보겠습니다. 두껍게 회전 약간 한시 줘야 돼요. 한시 해야 돼. 네, 지금 좀 너무 밑에 주고 있어요. 위에 주셔야 됩니다.
좋습니다. 자, 아~ 괜찮습니다. 자, 한 번에 한 번 보시도. 네. 자. 마스터가 된 것 같습니까? 네, 내일이면 두 바퀴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내일이면 두 바퀴 하겠습니다. 네.